다화전자요. 네네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29,300원에 10%요. 29,300원에 10% 매수 하셨군요. 네네. 아, 이거 근래에 매수하신 거죠? 요 예. 근래. 매수하자마자 좀 이제 주가가 빠진 거네요. 네. 네.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 1년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샀긴 했는데요. 그래요? 빠지니까 네.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아, 지금 이 회사를 1년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하신 거예요? 그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한 1년 정도 갖고 있어라. 그래요?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처음에 매수를 한건 아니고, 이제 뭐 추천을 하신 분이 이제 얘기한 게 1년 정도를 이제 보고서 기다리라고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? 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근데 혹시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혹시,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오래되진 않으셨죠?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그쵸? 혹시 공부를 좀 평소에 하고 계신가요? 주기적으로? 이제 방송 보고 지금 이제 뭐 하나하나 좀 하는데 아직 차트나 이런 걸좀 보기 어렵더라고요. 아, 차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기 좀 어려우시고, 근데 이제 그 일별로 보면 그 주가가 양이 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아니 거래량이 없다든가 아니면 며칠째 뭐그 거래가 똑같다고 비슷비슷한 하는 건데 이제 우량주일 때는 제가 한 번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만 하지 다른 거는 좀못 보거든요. 네. 제가 이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차트를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. 누구나. 그죠? 제모자표를 처음부터 이제 딱 이제 갖다 대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합니다. 이걸 알아야 주식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눈에 이제 딱 이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 좀 재밌게 공부가 좀 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면. 근데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좀 이제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. 생소한 거니까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. 시청자분들 돈을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지금 과거부터 벌었을 거 아니에요. 벌때 내가 그만큼 힘을 들여서 내 의지에 내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. 주식도 내가 노력을 하고 하지 않으면 남이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. 그래서 남의 말을 이제 무조건 맹신하는 이런 건 좋지는 않고요. 스스로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를 이제 두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년 정도를 과연 이제 두는 게 맞을까? 만약에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정확히 보면은 이제 좀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3, 4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. 이 기업은. 왜냐면 그 정도의 장기 플레이를 잡아야 돼요. 왜냐면 이 회사의 실적도 지금 안 보셨죠? 실적은 지금 이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2022년도에도 적자였고요. 작년에도 적자였어요.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될까요? 이건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. 그죠? 왜냐면 2020년도에도 적자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자화전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그 렌즈 쪽 있죠?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동차에도 역시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분야긴 해요. 그래서 자화전자가 한때 이제 그 많이 이제 거론됐던 또 유망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막그 카메라를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막 떨릴 수 있잖아요. 네, 손 떨림 방지에 대한 기술을 또 갖고 있는 회사가 자화전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많이 예전부터 주목을 좀 받아왔는데 그거는 사실 예전에 그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많이 지금 그런 게 달라졌어요. 없죠. 네, 그래서 자화전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이거 몇년 동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자사주 매각에 대한 뉴스가 좀 있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매수 가격이 29,300원이잖아요.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. 매수가까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. 그래서 차라리 이제 조금 이제 1년 정도의 투자를 하시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실적은 잘 나오지만 주가가 여전히 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있죠.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이제 적자인데 흑자 전환이 될까? 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이미 실적이 확인됐지만 주가가 아직 여전히 싼 가격에 있는 종목들 있죠. 그런 종목을 사서 차라리 1년 동안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. 지금 시장에서는.
그래서 이거는 29,500원까지 목표 주가 보고요.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안안 됩니다. 하는 게 낫겠죠. 안 예, 돼요. 그죠. 네,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추가 매수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, 내가 잘 알고서 내 판단으로 사실 매수한 건 아니잖아요, 이 종목이.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.